자, 이번 영상은 나온네버라이즈 파멸의 권자 공략 가이드 정리해봤습니다. 무소가금 현실적인 덱 조합과 추천 세팅까지 그리고 컨트롤 방법 여러가지 뭐 잡기술도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는 알죠 설명드리고 여기서 목차는 추천 1팀 2팀 헌터 덱 조합 세팅, 두번째는 성진호 추천 세팅, 무기 스킬 축복의 돌 뭐 그림자 그리고 컨트롤 꿀팁까지 총 정리해드릴게요. 컨트롤 할때 설명과 인게임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추천 1팀 2팀 헌터 덱조합 세팅인데, 1팀은 차예인, 민병구, 엠바로랑 2팀은 서지우, 알리시아, 이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덱 베이스로 보시면 되고, 이보라가 없을 때는 이주의를 넣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보스 속성에 따라 황동수, 최종인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육성이 좀 필요해서 무소가금은 좀 힘들긴 한데, 모든 헌터들이 죽지 않게 기본 세팅을 해야 되고 해당 헌터들의 성급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점수 내기에는 저 같은 경우 1팀에 6천, 2팀에 7천 정도 쳐서 1억 3천 가까이 쳤는데, 다음 헌터 아티팩트 세팅입니다. 기존에 쓰던 세팅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3명 중 1명은 신성 세트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근위병 세트 해서 분배해서 주면 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알리시아한테 근위병, 이보라한테 신성 세트 해서 딜러들도 야수 세트까지 착용할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현실적으로 무소가금이 현재 상황에서 야수까지 서브로 세팅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기존에 강화가 잘 되어 있는 세트에 위에 세팅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진호 추천 세팅인데, 무기, 스킬, 축복의 돌 먼저 무기부터. 첫 번째 추천 무기는 마두선데, 성급 상관없이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뭐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골렘 잡을 때 라든지 양팔 타격할 때 굉장히 필수로 쓸 수 있어서, 나머지 무기는 본인의 성급이 높은 무기 위주로 해서 요도매와 킬더울프 뭐 그림자나 그 이외에 SR 속성 무기도 괜찮습니다. 상대 속성 약점이라면 돌파가 좀 잘 되어 있을 때 쓰면 좋고. 다음 성진호 스킬 같은 경우 풍연무 화티컬 기본 베이스로 무속성일 때 보스 속성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보스 데미지 증가 스킬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뭐 연무의 암속성 룬이라든지 아니면 급소 찌르기의 3번 룬, 이것도 데미지 굉장히 세죠. 그리고 암속성 난도 확률이 좀 있긴 한데 데미지가 또 굉장히 강력하고, 그 이외에도 등급과 레벨이 높은 스킬이 있다면 쓰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음 축복의 돌 세팅은 공격적인 능력을 올려주는 돌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역시 제각성이랑 보스 사냥꾼 그리고 뭐 양날의 검, 만화 폭주, 약점 간파, 살기 정도 중에 4가지 선택하시면 되고, 상대 약점이 있는지, 있을 때는 약점 간파, 그리고 등급 높은 돌이 있는지 고려해서 착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그림자 세팅은 대부분의 경우 치명타률 증가 베이스로 이그리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때에 따라서 치확 세팅이 굉장히 잘 돼있다 하면 쌍칼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이언도 가능하긴 한데 무소가금너는 웬만하면 이그리트. 다음 세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컨트롤 꿀팁 및 총정리인데, 일단 1팀 2팀 합산 점수로 랭킹이 산정되는데, 랭킹이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 점수부터 목표를 잡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 목표는 4460만점, 그 다음에 8600, 1억 3900, 2억 3억, 이런식으로 보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씩 가루가 증가하거든요. 이런 보상들을 하루에 한 번씩 확정으로 얻는 보상이기 때문에 랭킹 점수 같은 경우 랜덤이 있긴 한데, 자, 공격 패턴에 따른 컨트롤 방법입니다. 인게임 으로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기본 베이스는 헌터들이 치고 있는 팔을 뭐 왼팔이 됐든 오른팔이 됐든 같이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 밟기 방향도 그쪽으로 써주시고 몰아서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휩쓸기 패턴 이후 반대팔 방향으로 헌터들이 가거든요. 무조건 그걸 캐치하고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보시죠. 만족의 시간이다.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 극한 회피 그림자 밟기 할 때 보스 팔이 지면에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써야 됩니다. 극한 회피 한 다음에 바로 그림자 밟기를 하게 되면 너무 빨리 쓰면 반각이 씹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는 두 팔 모두 마도소 스킬을 이용해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좀 컨트롤이 필요한데 멀리 있는 쪽 팔을 고정 후에 스킬 발사하면 두 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3-2로 마도소 스킬로 골렘 브레이크를 스킵하고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골렘 소환 전에 이제 막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때 미리 마도소 스킬을 깔아놓으면 브레이크를 씹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럼 네 번째는 성주는 필살기 쓸 때 양쪽 팔 모두 맞출 수 있거든요. 대부분 브레이크 이후에 머리에다가 성주는 필살기 쓸 텐데 이 방법도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몸통 방향적으로 정면 바라보고 바로 쓰는 겁니다. 근데 상대 팔 두 개가 지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휩쓸기 패턴 후에 팔이 살짝 뭉칩니다. 이때 쓰면 두 팔 다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4-2 휩쓸기 패턴 후에 그림자 밟기로 캐치하잖아요. 그때 두 팔에 동시에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가 있는데 팔이 겹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자 밟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져서 뭐 화티컬 같은 스킬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미사일 4발 쏘는 패턴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좌우로 무빙으로 피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극한의 피로 캐치해서 이후에 천천히 그림자 밟기를 이용해서 반카까지 또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랑 뭐 잡기술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으로 보면 골렘 패턴을 스킵해야 되고 마도서 스킬로 그리고 헌터랑 같이 팔을 쳐서 빠르게 깨주고 그리고 그림자 밟기를 최대한 잘 이용해주는 거 뭐 이 정도겠죠.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으로 쿠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사용 가능한 쿠폰은 4가지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드 무빙 있죠? 댓글에 입력 페이지랑 쿠폰 코드 크리에이터 코드까지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지할 게 있습니다. 현재 후원 코드 등록이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후원 유지 안 누르신 분들은 이제 서포터가 취소가 됐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즌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서포터 제도를 시즌2 때 아마 다시 코드 등록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후원하기가 그 전까지는 등록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많이 아쉬운데 쿠폰 나올 때 또 바로바로 드리기도 하고 제가 꾸준하게 나온내 진행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등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공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후원 코드 등록이랑 연장하신 분들 중에 해당 쿠폰 마장소 500개랑 무기 강화기어 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댓글로 닉네임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요. 이벤트 기한은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발표는 7월 8일 무빙TV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